빨간색 버튼을 예. 누르시고 예. 대화를 하시면 그 직원이 답할 수 있습니다. 도곡치고 됩니다. 예, 누구이 무슨 받으시는 분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저 현장 방문한 국무총리입니다. 뛰시면 됩니다. 국민이 가족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태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국무총리님께서도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. 설 연휴 기간 민생 치안 최일선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국민을 대신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 왔습니다. 아유, 이놈 코로나19 정말 지긋지긋합니다만은 이제 국민들도 많이 지쳐 계시거든요. 또 이럴 때 이 설 연휴를 맞아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방심하거나 하면 이게 또 우리 국민들 또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. 일선에서 소위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힘드시는 거 아는데요. 또 조금 더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특별히 또 설 종합민생치안대책 하랴. 예. 그리고 또 긴장감 때문에 더 고생하실 텐데 방역까지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.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수서경찰서 전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보람 느끼시고 국민들의 사랑받는 그런 수서경찰 되시기를 기대합니다. 여러분 저 건강하시고 설 명절 연휴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분투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연말을 맞아서 여러 가지 힘든 교정 업무에 종사하시는 서울 동부구치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정 공무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감사드립니다. 차원님께서도 일부러 또 같이 오셨는데 현장에서 혹시 무슨 어려운 상황이 없는가 항상 행정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자고 왔습니다. 특히 하여튼 저 연말연시 죄송합니다. 이게 지금 설 연휴 전후에서 혹시라도 또 우리가 방심을 하거나 또 느슨해졌을 때 인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한번 보고 또 현장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한번 듣자고 왔으니까 편안하게 근무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.